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공부 잘하고 그게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시험 대회 나가면 무슨 시험이든 하여간 수위권을 차지하는데 아니 노벨상을 받는 수를 보면 전혀 없죠.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받으신 거 외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학문적인 면에서는 한 명도 못 받았고 지금 뭐 다 내년에 받기로 보장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가서 금메달도 그렇게 많이 땄는데 이 노벨상만은 우리가 못 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가 암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으려면 암기에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이 전 인류에 기여하는 바가 커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방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역사로 가는 길이 우선 교육부터 이렇게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달라지기 위해서 거기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특히 영어가 중요하죠. 영어 교육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이 학원에서 하던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하고, 이거는 저 영어 마을 같은 데서 이렇게 하게 하고, 영어 마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새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영어 마을에 와서 그 영어를 배우는 그런 진풍경도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영어 마을이 상당히 수준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 선생님이 뭐 칠판에다 쓰고 암기시키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를 학습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현장학습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네요. 그림이 제주 내셔널 유니버시티 파크 해가지고 저 앞 그림 저 위 거 요 그림이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 그림?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게 제주대학교 연수원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연수원이에요. 그 확대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연수원은 이게 제주대학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수하는 곳인데 이게 이거 잘 돼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제주대학 정도 되면은 세계적인 연수원이 여기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도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만 특히 제주도는 세계 7대 경관이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지금도 뭐 중국, 일본에서 많이 오는데 앞으로는 세계 전체에서 몰려올 거예요. 7대 경관 중에 하나인 제주도를 구경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장님을 잠깐 뵀는데 총장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 공항이 뭐 2020년까지인가요?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제주 공항을 다시 늘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거다. 원래 생각한 건 그보다 한 10년 후에 포화 상태가 올 거라고 했는데 10년이 앞당겨진답니다.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20년 되기 전에 포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대 경관까지도 발표돼가지고 그래서 이 제주도는 이 대한민국 속의 세계 도시입니다. 세계 도입니다. 이건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앞장서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어디에 앞장서 있냐? 세계에 가까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하느냐? 여기서는 이 대학에서는 우선 뭐 하느냐? 이 대학이 말이 이 정도 연수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수원을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주대학생들 영어 잘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또 중국어 정도는 또 인사말을 또 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제주 도민들이 다 이 외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이제 전부 외국 사람들만 주로 상대할 텐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통역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다 한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현지인들이 다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무슨 일로 제주도를 왔어요. 우리 가족끼리 와가지고 우리 나가서 관광을 좀 멋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호텔 종업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관광 잘하려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그래요. 택시 잡아가지고 택시 기사님한테 좀 관광해달라면 잘해줘요. 그래. 그래서 간단하네 하고 그 택시 기사를 제가 암흑 기사를 우연히 호텔 밖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관광 좀 하고 싶은데 하루 동안 우리한테 시간을 내달라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태우고 우리를 관광을 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뭐 그냥 제주도에 좋다는 건 다 구경해 줬어요, 하루 동안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사진을 잘 찍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딱 세워놓고 앉혀놓고 뭐 웃어라 울어라 뭐 등등 하면서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 제일 기념되는 사진이 전부 제주도에서 나왔어요. 그게 정말 엄청난 가이드예요, 그분이. 참, 제주도가 훈련이 잘 됐구나 하는 걸 제가 실감했습니다만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왔다. 나 가이드 좀 해달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좀 가이드 하시오. 타라! 해놓고 쫙 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 굉장할 겁니다. 제주도의 제일 큰 자산이 제주 도민입니다. 도민. 제가 보기에는. 이 도민들이 세계화되어야 합니다. 세계. 세계적인 사고를 하고 세계적인 양식에 따라서 행동도 하고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언어가 아주 참 중요한 매체죠. 제가 제주 대학생이라면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전공도 전공이지만 어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제주도가 그렇게 확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부응하는 자신을 갖춰야죠. 이때 딴 사람들 놀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삼국어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다음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총장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이 학생들 그렇게 좀 세계인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들을 세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제주대학에 해주십시오. 아마 제주 도민만 연수할 때도 엄청날 겁니다. 아마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줄 거고 또 제주도청에서도 도와주겠죠. 제주도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화. 그럼 세계인이 되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장 쓴다면은 이 제주도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 사람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교육과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적인 도가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학생들이 다 즐겁게 전부 아는 사람이니까 전부 손 들었네요. Education is the noblest of all professions. 교육은 모든 직업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제주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옛날에 외국어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대학 아시죠? 네, 외국어대학 총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알기도 합니다만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는 이 무엇보다도 외국어가 중요하다.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대학에 앞서가지고 이런 쪽으로 눈을 뜨신다면은 이 다음에 여러분의 무대가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벗어나서 전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세계화를 끌고 가는 제일 앞장선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강연